아침에 일어나 밀림빨래부터 시작한다. 요즘 내가 사는 건지, 삶이 나를 사는 건지 모르겠다. 처음 여기 왔을 땐 굳이 그렇게 힘들어서 돌아가니 많이 했는데, 지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자리를 세 개나 가지게 되었다. 그랬더니 이번 주는 집에 있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 빨래를 하고 장을 보러 나왔다. 오늘은 왠지 국수가 먹고 싶었다. 나는 국물국수파지만 아직 그걸 만들 수준은 못했다. 그래서 비빔국수로 결정했다. 여기는 집에서 조금 더 먼 마트인데 딱히 여기서 나를 뽑아줘서 좋은 건 아니다. 정말이다. 사랑합니다, 콜스. 이번 주는 뭘 해먹을 시간이 충분치 않을 수 있어서 라면을 조금 사둬야겠다 생각했다. 컵라면이 2불 73센트. 비싸다. 진짜 여기 오기 전엔 여기서도 라면이나 먹고 살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먹고 싶은 국수도 사고, 집으로 오는 길에 햄버거 가게를 보았다. 새벽에도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 여기는 밤 시간에 먹을 만한 것이 없나 보다. 만약 한국 치킨집이 여기 상륙한다면 대박 칠것 같은데. 물론 늘어나는 강력 범죄로 경찰들은 바빠지겠지만. 장을 봤던 물건을 꺼내 정리하고 이제 국수를 먹읍시다. 먼저 양념을 만들고 설탕 담을 용기도 구해야 되는데. 여기엔 김치도 판다. 한국 음식이 그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한국 음식은 비슷하게나마 만들 수 있다. 그리운 건 약수토와 목욕탕이다. 아님 정수기? 물 사 먹기가 싫다. 커다란 욕조에서 목욕도 하고 싶다. 마트에선 몰랐는데 이거 라면용 국수다. 뭐 괜찮겠지. TV에서 봤던 대로 멋있게는 안 된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나쁘진 않네. 최근에 온 중국인 여자애가 적어놓은 경고 같은 것이다. 주방은 깨끗한 게 좋지. 일 끝나고 먹는 저녁? 힘들어서 뭐 하기가 싫다. 그냥 과자랑 요거트로 때우려 한다. 마트가 집 가까운 데라도 있었으면 좋았을걸. 뭐라도 좀더 사겠네. 아니면 괜찮은 차라도 구했으면 싶다. 근데 어떤 게 괜찮은지 알 수가 없다. 아니면 나는 한국에 갈 때까지 무면허 라이더 신세를 할까? 뭐 오늘도 어찌어찌 지나갔다. 이제 새로운 일에 적응이 되고 하면 여유도 생기겠지. 그땐 삶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